안녕하십니까. 헬주먹입니다. 오늘은 제가 뭐를 준비해봤냐면은 자동차 필터 가는 것을 한번 제가 준비해봤습니다. 여러분, 이 자동차 필터를 6개월마다 한 번씩 갈아야 되는 걸 알고 계신가요? 그런데 우리가 뭐 블루엔지나 아니면 기아 멤버스나 이런 데 가면은 대략 한 번 가는데 5만원 달라고 하더라고요. 공인비까지 합쳐서. 근데 우리 사실 이거 돈 아깝잖아요. 인터넷에서 이거 13,000원이면 살 수가 있어요. 13,000원에 사고 그냥 똑딱똑딱 해서 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. 자, 그럼 이제 한번 갈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. 자, 가시죠. 일단 우선 구성품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. 뭐 별거 없어요. 그냥 뜯었어요. 네, 이거입니다. 끝났어요. 구성품 다른 거 없어요. 보시면은 이렇게 있잖아요. 간단하게 뜯어주세요. 불스원. 보시면 딱 이렇게 돼 있어요. 자, 그럼 이제 한번 가동해 볼게요. 좋았던 기억. 일단 이걸 열어주세요. 열고. 아이고, 난리 났네. 간단해요. 여기 보시면은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, 돌려요. 반대편도 돌려요. 자, 글러브 박스 열었죠? 돌려요. 여기서 돌렸어요. 그럼 이제 뽑아줘요. 이렇게 뽑아줘요. 그러면은, 글러브 박스에 이렇게 핀이 있어요. 그럼 핀을 뽑아요. 핀을 뽑으면은 지금 이 상태가 된단 말이죠. 보세요. 보이시죠? 그럼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하냐? 바로 이것만 살짝 들어주시면 돼요. 이렇게 쫙 내려가잖아요. 맞죠? 그럼 여기에 이게 필터 교환 부분이 있습니다. 보이시죠? 그 다음에 이렇게 눌러주면 열려요. 자, 뺄게요. KF94 꼭 쓰고 하세요. 으아, 난리 났어. 초미세먼지. 난리 났어. 먼지 장난 아니에요. 와우. 자, 대부분 사람들이 이게 플로어가 이렇게 있으니까 보통 이렇게 끼는 거로 생각할 거 아니에요. 그런데 불스원 샷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. 이렇게 끼시는 거예요. 쏙. 자, 역순으로 조립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하고 밑에 거 딱 딸그락 끼고 그 다음에 이제 양핀을 이제 이렇게 돌리고 됐다. 걸렸다. 네,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도 걸어주시면 됩니다. 됐다. 오케이. 저는 오늘 이렇게 미세먼지 가르면서 3만원을 벌었습니다. 앞으로도 이렇게 다 같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이상 헬주먹이었습니다.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필승! Chile냄새가 마치 탄산수처럼 진짜 쾌적해요. 원래 안에서 완전 진짜 곰팡이 썩은 냄새 났는데 한 1년 정도 됐거든요. 안 그런지? 근데 진짜 제가 사실 그때 블루엔지 가서 점검 받고 뭐 하다가 못 갈았는데 이번 기회에 갈았어요. 그때 블루엔지에서 한 5만원 달라고 하길래 사실 어이없어서 안 갈고 귀찮고 하다가 최근에 갈았는데요. 아주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. 앞으로도 이렇게 그냥 본인이 셀프로 가시는 걸 추천해 드리겠습니다. 뭐 불스원샷도 좋고 멋도 좋고 그냥 자주만 가면 솔직히 좋을 것 같아요. 여러분,
자, 이상 헬주먹이었습니다. 바이바이.